이번에는 네. 빙의. 예? 귀신 들리다. 빙의. 빙의. 네, 빙의. 빙신 아니고. 빙의. 네.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.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있죠. 뭐 그런 진단법이라든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나왔네. 뭐요? 제가 빙인 것 같아요. 제가 귀신 들렸어요.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빙의가 아니야.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는데 무슨 빙의야. 무당이지 그럼. 이게 빙의란 정말 뭐냐면요. 귀신한테 정말 씌인 거.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. 정말 막말로 비 오는 날 꽃 따고 나가서 헬렐레 거려야 되고 정말 뭐 무지막지하게 걸기가 들려서 뭐 먹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정말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거 정말 귀신 들린 짓을 하는 게 빙의거든. 근데 선생님 제가 빙의인 것 같아요. 선생님 제가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. 제정신인 거야. 판가름이 있잖아. 판단법 나왔어. 내 스스로가 빙의라고 느끼는 당신 빙의 아니에요. 다만 조상이 왕래를 할 뿐이야. 봤잖아. 사장님 그거 봤잖아. 그 미친놈 그거 그때 내가 악마다 하게. 아니야 그거. 내 스스로가 뭐다 뭐다. 아 그렇게 18 호명 짓고 뭐하고 판가름 잘할 것 같으면 부처박으로 흔들고 있지. 왜 빙의 환자라고 손님 쪽 앉아있고 그래. 아닌 거야. 정말 빙의 환자들은 가족이 끌고 와야 돼. 저희 뭐 오빠가 이래요. 저희 누나가 이래요. 저희 언니가 이래요. 아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. 이러면서 가족 동반하에 와가지고 이 신당 안에서도 자꾸만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옥수를 탐낸다든가 여기 있는 애기신들의 사탕을 탐낸다든가 정말 알 수 없는 상식 범위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것이 빙의다. 내 스스로가 빙의를 진단을 한다. 빙의인 것 같아요. 그것은 빙의가 아니다. 알겠습니다.